그리고 상대가 어차피 멀리에서 밀 거면 와 근데 이거 카미를 바텀으로 보내는 것 같죠? 그렇죠. 자 바텀에 어떤 뭐 피바람이 불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디플러스 기아. 오 얘도 와 최근 각광받고 있는 그런 픽이기도 한데요. 뭐 그 타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예. 티본과 디플러스 기아의 1세트입니다. 보시죠. 그래서 루시드 움직임이 더 기대가 되고요. 맞습니다. 만약에 루시드의 좋은 움직임이 탑이나 미드로 들어갔을 때 분명히 라이너들이 상대를 추격할 만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연계가 한번 터져서 일단 좀 예상되는 그런 라인전 구도가 무너지게 되면 그러면 분명히 T1도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긴 하거든요. 쫙쫙 밀고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라서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이용을 해서 디플러스 기아 바텀도 CS 관리를 최대한 해줘야 되는 거고요. 다이애나 진짜 오랜만에 나오네요. 사실 보시다시피 지금 당장은 세 라인 다. 예. 들어가지. 와. 자 전멸 쓰면서 일단 뒤로 빠졌습니다. 체력의 안 보이다시피 빠진 상태였어요. 어쨌든 카밀 입장에서도 잘못 움직이면은 저렇게 뭐 빨려 들어갔을 때 확 내상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정글러 같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디플러스 기아가 방어적인데 예. 때려! 몇까지 떨어졌는데 아무도 살았습니다. 그러면 결국 디플러스 기아 입장에서 저 다이애나 리신 쪽을 한번 풀어야 그 뒤 양상이 편해지는 네. 상황. 캐리아가 누구를 한번 노려봅니까? 아직 다이애나가 에이빙이 왔어요. 공격발사 재멸라바 피해주고 카밀 정도로요. 와서 때리면 있어요. 아, 카스 이거 지연됐으면 내가 봤지롱. 이건 몰랐지. 네. 그리고 워낙 게임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예. 뭐 드래곤 쪽도 서로 당장은 크게 관심은 없어. 예. 데미지가 만! 바람치기! 그래서 친구들 지금 찢어지나요? 먼저 킬! 들어왔다가 상대가 맞군요. 저쪽에 일단 리신도 합류. 네. 서로 약간씩 교차되는데 결국 방금은 폭띠 변수가 좀 잘 들어갔죠, T1 쪽에서. 들어갔죠. 여기서 국회사슬 연계를 만개가 정말 지금 빠졌습니다. 이제 일어나가요. 그만해주죠. 와 잡았고요. 이 다음에 한 잡았고 유치드 쪽에 반격이 그래서 숫자가 따라 들어가면서 한점 이어. 나 캘리죠. 교전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한번더 투자한테 맞았어요. 그리고 아직 안 끝났다. 예 페이커. 아 충격파 있습니다만 탈레스터 탈레스터 충격 아 그렇죠. 전멸 사정도 썼습니다. 또 버텨야 되는 디플러스 기아 입장에서는 힐용이라도 먹어두면은. 기분 자체는 꽤 좋을 텐데 팀원은요? 저 체력은 빠지긴 했습니다만 아직 2,500이 남았습니다. 네. 기준 지금 여기서의 한 방의 돌파력 싸움이 예. 저 페이커도 화면을 잡기 위해 이거는 지 그리고 건널쏘 하! 그래서 예. 저 신짜오 쪽에 감이 들어가기가 좀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멀쩡히 나왔어요. 상대편이 지금 잘 먹고 있던 욕을 빼앗았는데 예. 요즘 진짜 스틸 싸움 진짜 많이 나오는데 예. 루시드도 요즘 안 밀리거든요. 기가 잡혔던 역주행. 그래서 저는 갑니다. 아이코 안녕. 제우스도 그냥 아끼지 않고 이것저것 써서 그냥 도망가는데 썼죠. 예. 엄청 아래로 내려옵니다. 대신 쇼메이커가 타워를 밀 수 있겠는데요. 네, 디플러스 기아도 좀 열받긴 했거든요. 네, 그런 건 분명하지만 네. 상대도 강타를 쓸 수 있는 환경이라면 결국 언제든 뺏길 수 있다는 거. 캐리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냐. 또 연계 나오면 안 돼. 이게 그냥 네. 한 호흡에 끝이 났습니다. 네. 나는 잘 큰 카밀이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만큼 공격력은 세지만 물렸을 때 내성이 네. 떨어진 이게 아까 이후에 구원한다. 연계 그래도 진짜 우리하나 여기서 상대가 많아요. 인원 네. 차이가 나긴 네. 나서 충격파 니코 쪽 네. 아무리 용맹하게 싸우고 싶어도 자 한번 그래도 근데 용맹하게 네. 싸우긴 하는데 네. 2대 4인데 네. 어떻게 되나요 성과가. 그렇죠. 막 더 휘젓기는 어렵다는 거죠. 조합 자체가 네. 하드 탱커라고 볼 수 있는 챔프는 확실하기 때문에 이게 약간 오면인데요. 도피사태 이외에 그거 칼리오잖아. 칼리오와 이루와 이루와 일단 좀 품어줬고요. 그러면서 다시 들어가는데 우리하나 우리하나 그래서 맵 한번 밝히고 배가 유치해 좀 넘어가고 네. 니코는 잡았는데 그 다음 오른쪽에 있고요. 스페가 오른쪽에서 예. 볼트카드 차 근데 이러면서 다시 쇼메이커 쇼메이커 컨트롤 쇼메이커 킬입니다. 예 다시 스케일 돌리고 있거든요 지금. 한번 더 카드 뽑고 예 여기서
자,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돌리면서 없다가 킹겜. 올해가 아직 킹겹파 남아있어요. 따라갑니다. 킹겜. 그리고 다시 한번 킹겜. 네, 이런 난타전에서 잭스도 할 말 많거든요. 네. 와, 킹겜이 합류하면서 확실히 좀 달라졌습니다. 7대 5까지 앞서나갑니다. 디플러스 기어. 나름 뭐, KDA가 나쁘진 않겠습니다만 일단 5보로 현재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 쪽도 분명히 또 변수가 많다 보니까. 예, 한번 튕겼고요. 그러면서 서라 세게 들어가요. 달라 세게 들어가요. 네, 서로 반격함 나오면서 일단 그러니까 이제 네, 잭스진이 네, 오리 하나 치고네요. 충격파 모아놓고 공이 되면은 네. 그리고 일단 잘랐고 제옥도 잘하다고입니다. 이러면 지금 디플러스 기아가 전멸당하는 스릴인데요. 에이스 뛰겠는데 더블캐 익혀진 것 같습니다. 제우스 페이커 그리고 자동적으로 바로는 오픈. 이게 숙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바론 파워 플레이도 시간 안에 2분밖에 남아 상륙! 상륙! 오, 상륙. 아예 뒤에! 백스 뒤에! 뒤에 상륙! 뒤에 급해 몰다! 네, 뒤에 상륙! 그래서 바로 구마유스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거 또 빠른 숙제예요! 이번에 한 개를 정말 멋지게 했어요! 와, 기가 막히게 좀 빨아들여서! 네, 또 빨았어요, 그러네요! 야무가적으로! 그러니까 켈리지에 나한테 켈리지! 왜 제신이? 킹겐딩! 강을 발사! 나왔다! 네. 다시 들어가고! 이것저것 다 뒤집어 들고! 네. 제우스가 마지막 마무리! 귀여워! 우와, 또 빨고 와닿지게 에이스가 두 번째 떴습니다! 결국 디플러스 기아가 바로까지 예. 뺏긴 상황에서 또 이대로만 안 되니까 상대가 날개 운영도 하고 있으니까 예. 이쪽으로 계속 상륙시켜가지고 끝낼 생각이었는데 이게 안 됐어요. 예. 끝내자는 거고요. 와, 하고 금방 두 번째 에이스만의 상대편을 다운이 아니라 KO 시켜버리는데요. D1 GD 이렇게 나오네요. 뭔가 한 방에 물어서 상대를 잡고 싶었을 텐데 막 이것저것 핑퐁하고 하니까 쉽지 않았어요. 디플러스 기아 입장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딜그래프 자체에서는 정말 좀 디플러스 기아도 할 말이 있는데 저 마지막에 이제 골드그래프가 확 꺾이는 게 그러니까 저기서 이제 뭔가 하다가 한 번에 넘어가고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더 넘어가서 게임이 끝난 거죠. 아, 그렇죠. 자, 한 번 구르고 또 한 번 구르니까 넥서스가 남아나질 않았습니다. 내가 안 보자고 게임이냐? 아, 이거 나 직감이 피라서 직하면 다녀올게 형들. 어, 야 공각 보는 중. 한 그냥 뜰게. 아예 봐봐. 리신부터. 리신 들어왔어. 리신 들어왔어. 아래 맞으면 좋아. 알맞아. 어, 빠지면서. 좋아. 덱스 존야했다. 존야했다. 오케이 오케이. 아래 맞아. 아래. 덱스 잭스. 일단 풀어 넣었어. 덱스 입 빠졌고. 이코. 볼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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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가볼게. 가볼게. 와봐. 와봐. 고고고고고. 내가 봅니다. 파이너 잡아야죠. 이거 미드 가면 끝내거든. 바톤 가. 바톤 가. 바톤 가. 바톤 가. 우리은행 2024 LCK 스프링 스플릿 플레이오프 3차전 패자조 대결입니다. T1 대 D플러스 기아의 대결 1세트 T1이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경기도 뱀픽부터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습니다. 항상 D플러스 기아가 뱀픽 단계 때 새로운 카드 하나씩 준비해 오잖아요. 네. 이번엔 또 다이애나였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초반에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라인전도 적당히 잘 해냈고 탑 쪽에 킹겐도 사이드 라인을 압박할 수 있다 보니까 T1이 좋아하던 그 주도권의 픽들에 맛있었거든요. 네. 근데 조합을 다섯 개를 다 합쳐놓고 보니까 T1은 카이팅이 되는 조합인데 디플러스 기아는 그게 안 돼서 무조건 돌진할 수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돌진하는 과정에서 사실 데미지 딜량을 많이 넣어야 되는 거는 좀 다이애나잖아요. 네. 그리고 또 다이애나가 빌드를 막 리치메인 같은 평타를 많이 섞어야 되는 빌드를 갔는데 뭔가 그 먼저 이니시에이팅을 열어주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뭔가 약간 발사대가 부족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장면들이 나온 것 같죠. 그렇습니다. 바론 앞에서 먼저 한타를 열었던 디플러스 기아였는데요. 오히려 T1 잘 맞받아치면서 게임을 한 방에 뒤집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장면 같이 보시죠. 기존에 T1이 먼저 바론 쪽 시야를 천천히 지우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디플러스 기아 입장에서는 잭스가 먼저 올라오다 보니까 이 시야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오너 선수가 진입을 했을 때 이제 우리 잭스가 먼저 합류를 하니까 먼저 이니시에이팅을 열자라는 생각이 있었죠. 맞습니다. 구도 자체는 디플러스 기아가 매우 좋아 보이는 모습이 있지만 지금도 보시면 다이앤한테 탈진 걸려 있죠. 네. 그리고 니코가 들어갈 때 그걸 받아치는 T1의 그 스킬 연계가 다시 한번 카밀이 나오면서 에어본을 시켜버리니까 한 턴에 녹여야 되는 디플러스 기아 입장에서는 제동이 탁탁 걸렸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페이커 선수 오리아나의 충격파가 대박이었고요.
이제 아무래도 잭스가 잘 성장을 한 이후에 그리고 다이아나도 잘 성장을 한 이후에 평타를 치면서 딜을 계속 넣어야 되는데 한 번씩 그런 파이팅 당하는 구도가 나와서 그 데미지 딜량이 좀 충분히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맞습니다. 결국에는 T1 선수들의 어그로 핑퐁이 매우 좋으면서 이 한타를 대승으로 거두다 보니까 좀 팽팽하게 가던 게임이 그냥 한 번에 좀 쓰러져 버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후부터는 T1의 기세가 완전 좋았는데요. 디플러스 기아의 마지막 돌진을 또 오너의 신자오가 잘 막아냈고요. 게임의 구도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바론을 먹은 T1이었기 때문에 디플러스 기아 입장에서는 이 뒤에 박아놓은 와드로 순간이동을 통해서 이니시에이팅을 여는 경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참 T1의 조합을 보게 되면은 이 신짜오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참 많았었는데요. 그 장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결국에 들어가는 상대를 누군가 막아줘야 되는 역할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신짜오가 제대로 해주는 모습이 지금 보시면 니코 들어가죠? 리신 들어가죠? 이거를 궁으로 다 쳐냈어요. 이 터널소로 밀어내면서 그 이후에 아래쪽 힌겐 선수와 루시드 선수를 동시에 견제를 해주고 루시드 선수의 리신이 잡히다 보니까 변수를 만들기에 충분하지가 않았었죠. 맞습니다. 결국 한번 들어갔을 때 디플러스 기아는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결과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무승부 비슷하게 혹은 패배하는 그림이면 T1 조합에게 내성이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확실히 좀 신짜오가 먼저 들어가주면서 상대의 진영을 붕괴시키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평타 챔피언 특유의 평타를 길게 치면서 오래 싸워야 되는 한타 구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확실히 신짜오의 픽이 굉장히 좀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번 경기 피어지는 누구일지 확인해보시죠. 신의 한 수 픽이었던 신짜오 오너 선수가 피어지를 받았네요. 맞습니다. 물어도 물어도 왠지 오너는 축질 않았어요. 확실히 현얼수호의 그 판정을 네. 굉장히 기가 막히게 사용해줬었죠. 네. 사실 게임 흐름이 그렇게 기분 좋은 또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사이드 쪽에 주도권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끌어들이는 한타의 그 또 묘미를 보여주었네요. 맞습니다. 확실히 이 공중의 뜸 CC 연계가 최상위 CC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보여주는 한타 구도였고요. 신짜오도 기가 막히고 오리아나 연계까지 이런 장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T1이 원하는 그런 미드 정글의 캐리력이 제대로 등장을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깜짝 카드로 준비되었던 픽 자체가 좀 맛이 덜 사는 모습들이 아쉬울 수 있는 상황이었네요. 디플러스 기아 입장에서는 신짜오가 아닌 다른 정글이었다면 또 다른 결과가 나왔을 거란 생각도 듭니다. 그렇네요. 투표 결과를 살펴보니까 정글이 5표, 미드 5표로 동률이었는데 캐스팅 보트로 정글이 POG에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탑도 2표를 받게 됐네요. 역시나 좀 상체가 든든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세트는 T1이 승리를 가져가게 됐는데요. 오늘 경기는 다전제입니다. T1이 계속해서 승수를 쌓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디플러스 기아가 2세트부터 또 반전을 보여줄지 궁금해지네요. 자, 2세트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예전에 세주아니가 라인 가던 시절에 이런 조합이 가능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짜오 같은 경우에도 세나랑 조합했을 때 그 어떤 DPS를 채우는 앞라인 역할을 잘해서 아니면 이때는 등장해도 엄청 의아한 픽은 아니에요. 베이거가 한 번씩 이제 방지턱을 세울 수 있는 강점을 잘 본 거고 빨간 안경이 저런 걸 골라? 저런 걸? 상대 선수 입장에서 고개가 절레절레 돌아가는 탑의 상도덕을 내가 킹의 표정이야. 2세트 준비됐습니다. 경기 보시죠. 흘렸네요. 예. 자, 여러 명이 베인을 한번 노려봤습니다만 뭐라도 선물시키고자. 그리고 미드가? 미드가! 안 써! 그래서 일단 베인 쪽으로 포커스가 많이 가는 그런 구도긴 한데 사실 베인을 제외하고 T1 조합을 봐도 세나를 들고 왔는데 위쪽에서 신짜오 아질러가 같이 나왔다? 이것만 해도 조합 밸런스 자체는 굉장히 잘 짰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비에고가 원래라면 그냥 본인 블루 쪽으로 가야 되는데 한 번쯤 찌르고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죠. 그래서 유체부터 쓰고 뭐라도 좀 빼고 사이로 그래서 딱 이 정도만 해도 그러니까 원래 한 방에 잡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지키려고 오고 있거든요. 바텀을 끌어다 쓰면서 그래서 공기가 쓰 있나요? 계속 때려주죠. 그렇죠. 건드립니다. 전멸 눌러넣어도 양쪽이 되게 심리전이 치열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디플러스기와 정글이 많이 남아있는데 아래쪽! 일단 아래쪽도 한번 싸우고 있고 정글 쪽도 지금 맞췄어요. 네. 근데 나 레드야. 네, 나 레드야. 너 친구와 해줘. 난 베인 있어. 너 친구와 해줘. 지금 퍼! 퍼! 페이커가 찔러 찔러! 네, 찔러! 페인이 굴러! 찔러! 병으로! 이구로 옮긴 다음에! 달러레드야! 달러레드! 그래! 페이커가 마무리가? 네! 자, 현재까지는 2대2구요! 쫓아가면서! 네. 되나요? 이번엔 토스가! 한번 더! 엔터퍼! 아, 끝이야! 어떻게 당겨? 어떻게 당겨야 되는지! 달러레드! 피하고! 무빙! 무빙! 네. 무빙! 그리고 그냥 가버립니다! 오. 오, 빡쳤어요. 초반부터 스펠 교환이 워낙 터프하게 이루어지고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반 정도 남았거든요, 체력. 네, 너네. 페이커도 6을 찍었어요. 네. 너네 너무 공짜로 먹는 거 아니야? 그럼 어쩔 건데? 네. 어쩔? 뭐? 네. 먹었어요. 네, 우리가 먹을 건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저항도 못 하면서. 아무튼. 제리 슬라이딩. 뭐가 너무 있어요. 다 뚫린다가. 성은 아테크존에서 뭐 베이가 상대할 때 중요한 예. 포인트인데 지금처럼 하드피실에서 이거 몸으로 일단 이동기 막으면서 어디 가라! 날아갑니다! 땡기야! 땡기고 네! 세 명이 때리게 걸치고 공개가 됐어요. 막타! 해냈어요. 세 명이 맞습니다. 네,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베이가를 상대로 하드피시하면서 베이가가 원하는 편하게 스택을 못 쌓는 환경을 만들면서 압박하는 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안 마주치면서 순간 예. 준비라면 충분히 합류되니까 네! 그래서 자, 상대편 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티원도 쭉 빠져야 되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한번 밀어내고 드래곤 먹고 그 상태가 돌아요. 킹게이니까 아주 깊숙이 들어갑니다. 네, 디플러스 기합이 온 김에 온 김에 좀 더 하고 싶은데 그냥 상태가 쏙 빠져버리고 베인이 탄 밀어버리면 맞죠? 뭔가 좀 기분은 나쁘거든요. 네, 응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팀원 같은 네. 경우는요. 다 갔으니까 뭐 와서 드래곤 먹었다로 그냥 만족하기에는 좀 아까워서 네, 텔 쓰고 왔고요. 주변을 한 번은 붙이고 계속 탑을 다는 베인이 돈 벌고 있습니다. 낮춘 것처럼 기가 막히게 빠졌습니다. 그래도 일단 오! 다 죽었는데요? 낮줄! 나 먹은 세주 아니야? 그렇죠. 나 먹은 세주야. 그냥 타워도 있고 그래서 텔러! 들어옵니다! 그러면 켈린! 이 친구 단단하지. 뭐 그러니까요. 근데 이미 걸렸었고 여기 있어! 에이미 컨디얼! 뽑아내고 뽑아내고 예. 한국에서 한방! 버텼습니다. 일단은 그러네요. 그렇게 로테이션이 되면서 일단 지금 아지르 위치가 보였어요. 예. 그러면 그러면 또 위가 4대 4다. 예. 똑같은 숫자 아니야? 예. 아지르가 보였다. 예. 그리고 그리고 한타에서 예. 역으로 그때 텔린이 네 번 떴고요. 로테이션이 한 명 잡고 옷 갈아입고 이 베인 때 제리 베인이 때리고 있고 밀어내고 루시라시 빠져요. 베인이 때리면서 이 다음 것까지 조메이커는 진짜 왜 저트렴도 빛이 나고요. 그렇습니다. 베인이 두 개 먹었습니다. 결국 아까 빠졌던 베이가의 전멸 그게 느껴지는 한타가 나와버렸네요. 그렇죠. 이게 그게 딱 아쉬운 상황이었군요. 조메이커 네, 그리고 그래서 디플러스 기아는 차라리 뭉친 대치 구도에서 그 상태의 앞라인 그리고 베이가의 지평선을 통한 반지턱 네. 이걸 같이 노릴 거예요. 너네 왜 1-3이네 이거거든요. 지평선? 예. 네, 너네 1-3이라면 가운데 뚫어버린다. 그렇죠. 전부 다 뚫어. 네. 뚫어. 뚫었어요. 실제로 T1은 뚫릴 거 뚫려주면서 이제 네. 사이드도 계속 크고 있고 그럼 다음 이제 용으로 바뀌나요? 다게시의 용은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베이는 계속 있죠. 여기 있다 땡겨. 이게 걸렸어요. 옆에 옮겨. 제 아무리 신짜오라도 저런 연계에는 살기 어렵고 그 대신 너네가 다 뭉쳤어? 그러면 너네도 대가에 치러야지. 그러니까요. 네. 자, 타워를 2차까지 날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봐도요. 서로한테 굉장히 윌스테드 템플라죠. 베인이거든요. 자, 베인을 어떻게 막할 수 있냐? 네. 베인이 때리는 거냐? 베인이 지금 엄청 네. 세거든요. 다 도망가고 네. 있어요. 베인이 엄청세요. 그냥 굴러요. 베인이 엄청세기 때문에. 몰빵을 못하고 있다. 그냥 거기다 안 굴려요. 또 굴려. 네. 지금 베인 파괴력 미쳤습니다. 베인이 때리면 다 죽는데요. 너 또! 죽어! 일로 와. 앞으로 대신. 아니 그래서 이거 이미 본대 쪽이 가운데가 갈렸는데요. 그럼요. 맞죠? 아니면 오너가 봐도 되는 거고요. 나의 은하를 봐라. 미쳐 날뜨겠습니다. 바론도 봐야 돼요. 헤이터는 나와서 순간이동 있고 봉프이주 강타가 있거든요. 네. 저게 혹시 아 그래서 어떻게든 쇼메이커 드랍시키고 오면서 네. 변수가 있긴 봤어요. 근데 오너 왔고 베인도 옵니다. 자 쇼메이커 왔어요. 나 강타했어. 상태도 와요. 그렇죠. 나 강타했어. 그러면 T1은 안에 있죠. 받아먹 그러니까 받아먹을 인수인 게 받아먹기 사실 유리한 T1 입장에서 강타 싸움 하기 싫거든요. 예. 그럼 상대가 오히려 불리한 디플러스 기아가 여기서 이득을 보고 싶. 그리고 예. 세주아리가 리필해서 와요. 네. 그러면 우리도 그러면 반대쪽 세주를 잡자. 예.
세즈를 잡아. 세즈가 아 세즈가 또 맞아주면서 네, 산테가 위쪽으로 당겨서 어 일단은 진짜로 딱 잡았죠. 그러면 또 베인이 때리며 그러면서 때리며 와 짭퍼 엄청 세거든요. 와 장거리 니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옆구리 잡으면 옆구리 그러면서 에이밍이 같이 응대를 하긴 하는데 안 돼요. 네. 싸움에서 밀립니다. 그렇습니다. 더블 킬러버프 13대 6까지 멀어집니다. 그러면 바로 또다시 바로 친다. 유시드가 다시 한번 특공대를 예. 아니다. 잠깐 접어서. 네, 사실 티오는 안 쳐도 그만이에요. 맞아요. 대량 이득을 봐서. 네. 아 그러는 것 같아. 페이커 LCK 최초입니다. 5000 어스이 기록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아, 네. 엄청난 대기록을 세우면서 또 지금 경기도 굉장히 유리한 상황인데 일단 와 우리 베인 실제로 보면 바론이 녹아요 녹아요 속도도 엄청 빨라요. 계산되나요? 벌써 바퀴에 쳐팔라요. 그래도 이거 우시드가 정글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네, 버스트하기에는 괜히 또 예예예 예, 뭐 변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잠깐 대기 그냥 불렀으면 일단 다시 예아 리셋이 되고 있습니다만 거의 뭐 속도 봤을 때는 완전 버스트에서도 못 막을 정도긴 했는데 아 그러니까 잠깐 변수 일단 힘으로 떨어뜨리고 네 이제 베인 불러요. 베인 베인이 앞으로 베인이 들어가요. 상태가 아 이러면 뒤져 그냥 어깨 싸움이 안 됩니다. 네 사건의 지평선이 빠진 순간 그게 베인한테 구르자 신호예요. 아 그렇습니다. 사건의 지평선 그때만 잡혔을 때 베인이 또 이거야. 아니 베인이야 몸으로 지평선을 뽑아내는데요. 네 그냥 밀어내버립니다. 아 이거를 어떻게 하지? 루시드가 이걸 들어가서 루시드 나오나요? 요즘 새로운 아 이거 스틸의 신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 들어가요. 아 그러니까 이거 진짜 죽으란 얘긴데. 이야, 일종의 한타 포텐은 있고. 땡땡이야. 그래서 이런 소리가. 근데 컸을 때는 포텐이 있고 분명 고점이 있는 조합인 건 맞는데 너무 템포가 빠릅니다. 맞습니다. 게임 템포가 빨라서 그냥 아직은 딜이 부족하거든요. 링을 깔았어요. 링을 안 됐어요. 네. 그리고 그런데 베인이 있어요. 불러요. 베인이 왔다 갔다 내려갔다 치고 맞고 예. 링이 들렸는데 기다렸는데 버틀래 버틀래 잡았어요. 잡았어요. 그런데 아 루시드가 이겼습니다. 자 베인을 잡긴 했습니다만 결국은요 잡긴 했는데 그 잡고 나서 베인의 옷을 빼서 입은 루시드가 같이 구르는 그런 구도를 그렸어야 됐는데 문제는 루시드를 버스트해버렸네요. 근데 이게 이제 끌어들여서 싸우면 이긴다 이게 아니라 본질에서 싸우는 게 그나마 우리 쪽 진영이 좋을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미 바텀 특공대의 작전을 한 순간 바론 쪽을 같이 막는 건 거의 불가능했으니까. 근데 이거 야 너 뭐 있구나. 뭐 어떡하죠 이거? 왜 다 압니다 상대가요. 이거 아지르가 막고 있으면 이쪽도 놓칠 거예요. 묶여 있는데요. 그냥 다 뚫려요. 네. 아니 지금 집안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단단을 내려야 됩니다. 네. 지금이에요. 이거는 그림자 AD 아니 근데 베인 굴러 잡았어요. 근데 일단 기지가 넥서스 결국 1, 2세트 공통점으로 따진다면 좀 해볼만 하거든요 라인전 구도에서. 아 그건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 교전에서 좀 크게 엎어지는 느낌이 있긴 해요. 그때부터 아예 뭐 따라잡을 수도 없는 격차가 확 벌어지게 되고. 그렇죠. 네. 그런 중심에 또 신짜오도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뭔가 딜량만 봤을 때는 베인이 그냥 딜 다 있네 이런 느낌이어도요 게임 내에 신짜오가 지금 존재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대 조합을 상대로 네. 그런 것들이 머리를 더 아프게 하고 정말 더 초현실적으로 잘 그리셨네요. 우리 테라인 이거 깨고 노틸 잡으러 가자. 그 사태 속박 깨고 노틸 잡으러 갈래? 안 잡아도 될 것 같아. 안 잡아도 될 것 같은데? 맞아. 제리. 제리. 제리피, 제리 높여, 제리 높여. 구도는 괜찮아. 앞에서 나 괜찮아. 노틸 돼야 맞아. 제리가 높여. 제리 빨렸다. 야, 나 죽게 했다. 타워. 점사. 우리은행 2024 LCK 스프링 스플릿 플레이오프 3차전 패배조 대결 T1 대 D플러스 기아의 대결 T1이 2세트도 승리를 하면서 2-0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넥서스가 깨지는 순간 살짝 긴장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T1이 승리를 챙겨갔고요. 페이커 선수는 또 5,000 어시스트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와, 또 2-0을 만든 순간에서 또 대기록을 달성하다 보니까 T1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소식이 또 계속 들리고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게임이 재밌었어요.
굉장히 탑베인 튀어 나오면서 솔랭 삐상. 네. 와 이게 역시 플레이오프의 네. 맛이다라는 게 제대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탑베인이 등장한 순간 롤파크의 함성이 터졌습니다. 크산테를 상대로 탑베인이 등장을 했어요. 맞습니다. 어쨌든 조합적인 면에서 T1은 세나가 들어간 상황에서 위쪽에서는 어쨌든 후반에 딜링을 담당할 수 있는 뭐 밸류 챔피언 같은 것들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게 또 강조해드린 만큼 크산테 상대로 베인이 때려잡을 수 있는 상성이 또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웃을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게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크산테가 3킬 먹고 와도 못 이겨요. 그 정도로 확실한 이제 하드 카운터 라인전이고요. 그리고 저는 저 세주안이 픽 이후에 신짜오까지 가져가면서 그러니까요. 리신을 배냈을 때 이제 루시드 선수에게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너 무슨 챔피언 할 건데? 근데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비에고를 강제하면서 네. 초반에 개입력을 죽여놨기 때문에 이 베인이 조금 더 활기칠 수 있는 굉장히 영리한 스마트한 뱀픽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탑 베인이 활개를 쳤는데요. 그러려면 탑베인이 좀 성장을 잘 했어야만 했습니다. 탑베인의 성장기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이 게임의 핵심이었죠. 제우스 선수를 얼마나 좀 압박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루시드 선수가 이제 탑을 찌르기는 했었지만 킹겐 선수의 레벨이 1레벨에다가 이제 제우스 선수가 유체와 전멸까지 쓰면서 한번 드리블을 해냈습니다. 네. 맞습니다. 디플러스기아 입장에선 그래 탑베인의 스펠 다 뺐으니까 다음 턴에 노리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되게 좋고요. 특히나 상대 정글 쪽의 움직임을 강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신자오를 잡아먹을 수 있는 액션을 취할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너 선수가 칼날부리를 카운터 친 이후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루시드 선수가 굉장히 기분 좋게 전멸을 뺐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오너 선수가 위쪽으로 다시 올라간 이유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비에고와 좀 맞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탑 입장에서는 제우스 선수가 라인을 집어넣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유체와 전멸이 없었던 턴이기 때문에 정글러들끼리 시야만 계속 보인다면 우리의 베인이 좀 이제 스노우볼을 계속해서 착착 굴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맞습니다. 그 상황에서 디플러스 기아는 또 바위계를 먹고 나서 다음 수를 어떻게 두냐가 되게 중요했었는데 네. 위쪽은 어쨌든 케어를 좀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시작 분위기는 비에고가 매우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전멸이 빠져있는 신자오를 긁어놓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오너 선수가 좀 침착하게 제우스 선수를 기다리면서 스킬을 맞춰주면서 피를 회복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루시드 선수가 조금 마음이 급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좀 꼬이게 되면서 오히려 좀 베인이 클 수 있는 발판이 놓이게 된 거죠. 맞습니다. 이게 자칫하면은 디플러스 기아가 상대방을 진짜 다 잡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네. 그 위기 상황에서 스펠 빠진 친구들이 잘 싸워버리면서 이런 정도의 교전을 만들어냈으니까요. 네. T1 입장에서는 더욱 기분 좋은 상황이었고 특히나 탑의 웨이브를 보시면 이게 난리 났어요. 맞습니다. 크산테 입장에서는 물론 1킬 가져가기는 했습니다. 1킬이면 충분히 기분 좋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경험치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어쨌든 경험치가 1레벨 거의 반레벨 이상 차이가 나는 굉장히 안 좋은 라인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베인 입장에서는 또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잘 성장한 베인이 결국 게임 중간중간 계속해서 활약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활약한 장면들도 한번 모아봤습니다. 맞습니다. 중간에 디플러스 기아 입장에서는 사이드 쪽에서 어쨌든 먼저 움직임을 좀 취하는 액션이 나옵니다. 네. 우리가 중간에서 끊어먹을 수만 있다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노틸러스를 이렇게 약간 매복병으로 숨겨놓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베인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것은 베인은 각계 전투의 달인이에요. 한쪽 면을 뚫어낼 수 있는 힘이 T1에게 있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네. 맞습니다. 이 구도를 봤을 때는 확실히 디플러스 기아 이런 선택을 했던 이유가 아지르는 탑에 있고 그리고 베이가의 위치를 보면은 천천히 올라오는 위치를 이제 취해줍니다. 네. 상대의 모든 위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켈린 선수를 좀 집어넣으면서 교전을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와 여기서 순간 딜링을 보면은 오너 선수는 대장군이었고요. 제우스 선수도 앞으로 치고 나가면서 오히려 2대3으로 상대를 다 밀어내는 그런 구도가 되었죠. 맞습니다. 게다가 이게 하이퍼 스피드 뭐 베인 느낌으로 이동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상대방을 다 괴멸시켜버리면서 T1은 여기서 거의 뭐 상대방을 쓰러뜨려버리는, KO 시켜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끝까지 추격을 하면서 루시드 선수를 잡아주고 그리고 미드에서조차도 교전을 이기기 때문에 킹겐 선수 잡아내면서 여기서 좀 베인 특유의 강점과 이제 T1 특유의 이 좀 뭐랄까요? 스피디한 전개를 통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좀 게임을 많이 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빠르게 승리를 가져간 T1이었는데요. 이번 경기 POG는 누구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 이거 안 주면 섭하죠. 그러니까요. 네. 어둠에 빠진 선수. 자들을 사냥했죠, 베인이. 그러니까 뭔가 싸움이 일어나면 저 베인이 슬금슬금 오거든요. 네. 한 대 때리는 순간 이동 속도가 터지면서 추격의 귀재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잘 빨라요. 네, 잘 이제 성장을 잘한 베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제리를 굉장히 좀 잘 잡잖아요. 네. 그런 장점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든든했고요. 사실 이런 작전은 디플러스 기아가 먼저 했기 때문에 사실 손해보는 그림은 최소한 없었어야만 했는데 그렇죠. 여기서의 큰 손해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 중심에 또 베인이 있었고요. 맞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과감하게 먼저 그냥 T1 선수들 입장에서는 앞에서 라인 서주고 베인이 프레딜 할 수 있는 구도만 나오면은 네. 한타 구도가 굉장히 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와, 투표 결과는 만장일치였습니다. 네, 1900일 만에 탑 베인이 승리를 했다는 소식이 또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3세트를 만나볼 텐데요. T1이 3-0으로 결승 진출전에 직행할지 아니면 렛더 쇼 비긴 또 디플러스 기아가 힘을 내게 될지 지금 바로 3세트 만나보시죠. 어차피 상대가 돌진을 할 거고 또 상대가 밀고 들어왔을 때 레나타가 가지는 가치가 있으니까. 경기 좀 됐습니다. 경기 보시죠. 일단 전략이 진짜 노골적이긴 할 거예요. 럼블과 칼리스타의 주도권을 이용한다는 거. 네. 그리고 뭉쳐서 자 이런 식으로 최초 플레이를 합니다. 그렇다면은요. 그리고 점화 럼블이기 때문에 순간 폭딜이 나오면서 호우치어. 막돌아. 예. 슬로우 붙이고 살진 전멸. 아우 다가고. 아무나 다 쓰긴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뭐지. 추가적인 상황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뭔가 또 긴박할 뻔했습니다. 오 여기 또 아타르스리아 루시드 네. 매우까지 네. 네. 한번 때려주고 바위에 뛰고 해서 좀 염두는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번 다음 오너는요 뽀삐가 네. 집을 갔다 왔기 때문에 네. 이번엔 내 턴이다. 한별 쓰게 만들고요. 실제로 지금 무빙하기에 따라서 벽 공각이나 뭐 킬각이 좀 날카로울 수 있어서 그렇겠네요. 그거 노리는 건데 네, 또다시 리신도 약간 위쪽에 배치돼 있습니다. 네, 럼블이인데 불딜 불딜 아직까지 그냥 데미지로 그냥 데미지로 이게 점화 럼블입니다. 가스펌을 네, 점화 럼블은 이런 식으로 좀 화끈하게 써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자, 아직도 6렙을 못 찍은 상태이기도 하고요. 진짜 한땀한땀 이걸 이거 반이 막 먹을 수 있나 이러면? 사실 저희가 아까부터 이거 잡는 모습을 보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런 거라도 먹으려고 하는 건데 좀 튼튼하네요. 그렇습니다. 해놓고 여기 수색할 수는 없는 거라. 그렇죠. 특히 너 전멸 없지? 네. 일단 아리 교환했고 네. 이런 데서 대놓고 싸우면 럼블의 파괴력이 좀 세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위에서 봤으니까 정화 없지? 네! 고마이치를 2! 애쉬 6! 돌고 네. 그리고 6! 그리고 폭탄거리 플러스가 남비 침착하게 그래도 뒤로 돌면서 라인이 계속 뒤쳐나오고 이번에 켈리 뒤에 들어타렸어요. 전멸 그래서 이렇게 빠지고 나면 다음 턴이 위험해지고 계속 프리징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 그러네요. 안 나갈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잠깐 나오면 뒤에다 뒷공간 때문에 켈리 들어옵니다. 이번엔요 이런 게 원래 탑 입장에선 되게 짜증나는 라인인데 너도 가지마 다 본다 다 보인다 있거든요. 나는 이득 보고 있어. 근데 우리 팀은 죽어나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프리징 해가지고 그 라인 애가 딴 데 가가지고 막 하잖아. 막 이런 식의 상황이 나올 수 네. 있어서 빠르게 포메이션 바꿨고요. 한번 찔러줬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위쪽 프리 예. 플립은 널어 여기서 싸움이 한번 연명해보려 그리고 점화도 타이틀 타이팅이 네. 돼서 네. 아,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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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를 좀 긍정적으로 보긴 봐야겠네요. 이렇게 해서 우려요. 이번에 캐리어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써라. 네. 썼다. 약간 덜커동했죠? 날아가던 걸 한번 궁으로 당겨온 느낌이었는데 확실히 조합 자체가 디플러스 기아가 좀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조합이긴 하거든요. 그렇지. 아 우녀가 이걸 뭐 드럼 한번 체크하는데 2천 정도 남았고요. 예. 잘못 덤비다가 T1도 대량 실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히 그냥 앞에 뽀삐 세우고 거리 조절하면서 상대가 혹시나 좀 너무 급하게 들어오거나 잘못 들어오면 그걸 받아먹을 준비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 용태도 싸우는 척 이번에도 적당히 왔다 갔다 할리가 좀 많이 네. 몸이 기울어서 연불 안 했죠? 그래서 예. 화살 맞히고 친구들이 좀 와요. 예. 근데 이 구도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스패도 뛰어옵니다. 예. 싸움이 길어지면 만약 어디로 폭탄 폭탄 터졌어요. 먼저 잘 잡으면 예. 먼저 잘 잡으면 싸이 돌아왔고 배까지 우긴 왔는데 그쵸? 아니 결국에 인원을 더 갖다 썼는데 T1이
소수가 다수를 지금 잡은 것 같습니다. 이러면 럼블은 안 갔는데도 이게 뭐 대량 득점했거든요. 맞습니다. 택시하고 막 걸어서 왔다 갔다 거리잖아요. 예. 그래서 럼블에 빼고 싸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어이구! 갑자기 등장! 네! 그리고 이 판이 켈린의 이 기마대가 활동량이 아주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어요. 갑자기 이퀄라이저 화력 자체가 워낙 세서. 그럼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타서 럼블이 나오는 거 자! 다시 밀어놓고요! 그래서 근데 대적인 순간 화력이 지금 그리고 아지르도 황제 진영이 빠져서 이런 구도에서 받아주는 역할을 하기엔 좀 힘이 약했죠. 아, 그러니까요. 방금 전 이쪽에서 뭐 스스로 생들 때문에 밀어내려고 썼거든요. 황제 진영. 그러면 용인 우출이 됩니다. 챔피언들 강점 이용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지르는 뭐 크던 대로 그냥 잘 크고 트페는 성장을 복구하고 예. 이각을 계속 보는 거라서 어떻게든 꺼내야 돼. 예. 뒤태. 이거 아지르. 예. 다음이요. 일단 쇼메이 그쪽. 밀어내기 그쪽. 쇼메이 이런 거죠. 한 방에 잡았죠 이거. 뭐 이 과정에서 빨간 팀의 그 다음 액션도 한번 보긴 봐야 되는데 예. 일단 럼블은 탑을 밀긴 했고요. 있는데 그쵸? 아 특별한 저 뒤쪽에 있습니다. 아린 안했죠? 특히 이런 한타에서 럼블의 파괴력이 럼블 스타! 럼블을 잡아라! 럼블을 뛴다요! 일단 뽑기가 연기하려고 했어. 잡긴 잡았어요. 그 다음 그리고 용쪽도 네, 럼블이 넘어가고 생각보다 손쉽게 터져서 네, 근데 마무리 여기 있고요. 들어가긴 했지만 그리고 찔러 다시 룸을 먹고 들어가면서 넘기 나오는데 근데 아웃백 인수 네. 아니 내가 안 잡고 안 가졌는데요? 무너졌거든요 지금 이미 쫓아가서 그리게 만들어 놓고 화살 와 그래서 한 발에 티바티 오, 자 스포 다 따라왔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쇼메가? 네, 바론 가지 마. 아, 바론 가지 마군요. 네, 바론 가지 마. 예, 가지 마. 와, 그래서 또 한 방에 대량 득점하는 시나리오인데, 아, 이거 뭐라도 이거 좀 상처를 낼 수 없나요, 쇼메가 적극적으로? 잡으면 잡았어. 근데 이게 병을 병. 그래도 에이밍이 어떻게 수습이 되나요? 근데 액션만 와다리 그걸 깔면서 어떻게 수습이 마무리가 수습이. 되나요? 이게 하나 잡고 끝나면 수습을 제대로 했다고 보긴 힘들죠. 좋게 생각하면 발언 시간 그래도 조금 뭐 끌긴 끌었고 예. 여전히 돈 차이가 심한 건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보스페 그래서 한 명 독이야! 그리고 위에 더 그리고 덮고 동시에 더 잡아놨습니다. 이거 여기서 뭔가 반격각을 만들고 싶긴 한데 이미 또 끝나버려가지고 그렇죠. 음파를 맞춰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결국에 상황이 좀 편해지다 보니까 특패의 변수가 더 극대화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운명 한번 뜨면 상대편의 운명이 바뀝니다. 그냥 생과 사가 바뀌어요. 사실 이게 포위망이었다? 상대를 끌어들인 다음에 한 번에? 근데 칼리가 와야 돼요 결국. 그러면 칼리가 근데 그리고 T1 여기 칼리를 잡고 그래도 한번 이퀄 일망타진해야 됩니다. 이퀄을 섬멸해야 됩니다. 그렇죠. 성명이라는 타워라도 이런 것도 부담 천라제망 펼쳐놨고 네. 그리고 특패가 묻어요. 일단 폭파부터 내려보고 네. 아 근데 웨이브로 싹 지워버리고 아직까지 너네는 포위됐다! 5대4! 투항하라! 얘 타워 이거 너네 포위됐다! 무한정 아니거든요! 그러면 막아! 막아봐! 막아봐! 너네 포위됐다! 포위가 맞나요? 막아봐! 섭멸하라! 켈리디 알아! 한번 살리고 쪼여라! 마지막에 날리고 섭멸하라! 에이비! 이거는 5대4다! 그리고 여기서라도 무조건 이득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깨만이 잡았어요. 또 잡고. 그래도 여기서 선별했어요. 지폐가 뭐 탑에서 뭘 이득 보겠지만 네. 이건 했어야 됩니다. 그러셔도. 와 이거 그래서 아지르가 만약에 죽음 모자까지 나오고 나면 나무 달려붙는데요. 달라붙으면서 도망가다 도망가다. 아니 이제는 화살. 예. 이러면 위쪽 급해 쪽 돌파 위를 뛰자 네. 지폐를 바로 터뜨리게 됐고 리신 교환.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여기서 아지르가 찌르면 그렇죠. 예, 그리고 위에서도 애쉬가 때렸을 때 도망가기가 어렵고 예, 현재 2대1 교환입니다. 그래서 승강폭딜로 인한 어느 정도 교환이 된다 그래도 그 이후에 DPS의 차이가 나고요. 예, 그러면 그리고 너네 정글러 없지. 아, 정글러가 없군요. 예, 공부일수도 없는데 그러면 디플러스기야 할 게 없다. 아, 내릴 수밖에 없네요. 좀 당장에 와주면 네. 장난 아니네요, 좀 그렇죠. 네, 여길 좀 순진하게 오면 네. 감당이야. 디플러스기야 그러면 이 낚시를 통해서 그 다음 스텝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 오브젝트와 겹치기에는 뭐 이미 상대가 발언을 먹고 진격하는 거니까 5대4를 어떻게 할 수 있으면 하자. 아 그러니까요. 일단 상대편은 미드만 밀고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아예 포위를 하자. 네. 그러면 천라지망을 펼쳐라. 한 번 더 이번에는 제우스를 죽였잖아요. 천라지망을 펼쳐라. 이퀄 아
이끌 때 이제는 이퀄이 소나리에 막혀요. 넓게 그물을 펼쳐라. 그쵸. 아, 자 페이커 어디서 탑 세울까? 네, 너네는 보이느냐? 우리의 기지는 어디냐? 여기냐? 그러면 아, 임시 포탑 세우고요. 이 포탑이 한 명이다. 챔피언 한 명이다. 맞죠? 들어와. 조금 더 있으면 제우스가 들어와. 예, 이 포탑이 사실은 엘리베이터 씬이거든요. 이거 못 들어갑니다. 이거.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걸로 그냥 지연시키는 것만으로도 디플러스기야 뭐 나름의 의미는 있으니까. 예, 뭐 시간은 계속 차근차근 가고는 있습니다. 그럼 제우스 본 나오고요. 이제 궁금하면 화살. 네, 어? 네, 옆에서 이거 체력만 안 들어갔는데요. 예, 오라버. 아니 근데 킹겔이 밀려났어요. 예, 그 킹겔이 저렇게 두드려 맞아 버리면 그렇죠. 그러면 더 싸우기 어렵고 이제 상태도 뛰어오니까요. 아, 오늘 1점 사는 것도 좋았습니다만 결국. 녹이지를 못했고요. 나아보이네. 근데 지금 특패가 사이드 운영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떡할래 물어보죠. 가불기 운영 갑니다. 여기 한타 할 거야 아니면 사이드 막을 거야? 사이드 차라리 하면서 용을 쳐요. 차라리 용을 포기하고 특패를 우리잔데 다 보고 있다. 다 보고 있다. 다시 미드로 환승. 쏙쏙. 예. 자, 그러면 뽑았고요. 예. 그러면 다시 또 드래곤 쪽. 그리고 특패가 뒤를 막고 뽀삐가 앞을 막고 살짝 치면서 아직은 드리프트? 아직 빠지고 그리고 안쪽으로 그냥 오늘 근데 오늘 먹었어요. 오늘 한번 먹고 그리고 탈출. 아, 지금 너무 아픈데요? 이게 빼야 되는 거 아니겠죠? 아 이거 그게 나물렸어요. 아 적대적인 그 이게 나를 버려. 그리고 아지르가 뒤에서 나와요. 뒤에서 뒤에서 나옵니다. 와 혼자 살았습니다. 제르메이커 떨어지나요? 제르메이커 데이야 에이스 티와 돌돌 그렇습니다. 돌돌 대권주자 3인방의 대결인가요? 돌고 돌고 돌아서 아 기다려라 하나도 간다. 우리가 먼저다. 이제 끊었습니다. 맞습니다. 다전지에서 정말 중요한 1세트에서부터 T1이 정말 좋은 경기를 보면서 반격을 했고 이번 3세트의 경우에도 분명히 본인들이 먼저 주도한 플레이 때문에 불리한 구도가 나왔는데 결국 그걸 견뎌내면서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요즘 좀 어려워 보이는 모습이 많았는데 아, 디플러스 기아도 패배하긴 했지만 정말 맞습니다. 또 구멸 선수 오늘 입장 퍼포먼스도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이었잖아요. 예. 이쪽 대신요. 해봐. 보자. 아래로. 또. 나 위자리야. 일단 나 갈려있어. 오케이, 레드오플 대강은 나와, 대강은 나와, 대강은 나와. 할 수 있어. 얘네 피 거대, 피 거대. 원빨게, 원빨게. 상호자, 상호자. 리신, 리신. 리노. 강 나온다, 강 나와. 칼리 노플, 칼리 노플. 나 본진태. 시간 끌어, 시간 끌어. 칼리 노플이다. 오케이, 시간 끌래, 시간 끌래. 암무빙, 암무빙, 칼리 노플. 야, 싸움 볼게, 싸움 볼게. 칼리 노플, 칼리 노플. 반피다, 반피. 자, 싸우면 돼, 싸우면 돼. 가자. 잠깐만, 잠깐만. 가자. 얘 누구, 얘 누구. 아, 킬 점프. 네. 선수나 누구나 다 힐은 중요하니까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이거 분명히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그 기간이 디플러스 기아도 아, 하지만 이 아즈리의 딜에서 나오는 결국 이 뿜어져 나오는 DPS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예, 특정 시점이 딱 지나니까 진짜 그렇게 되네요. 맞습니다. 그만큼 T1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본인들 조합이 가지고 있는 강점 그리고 우리가 운영적으로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낼 수 있는 선택들을 잘 고르면서 불리한 와중에도 저력을 보인 거고 그래서 그래프가 꺾인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은행 2024 LCK 스프링 스플릿 플레이오프 3차전 패자조 대결이었습니다. T1 대 D플러스의 대결, T1이 3대 0으로 완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결국 또 최종 결승 진출전에 올라가게 되네요. 맞습니다. 해설 중에서 나왔던 것처럼 뭔가 대권 주자의 그 뭔가 3대장 느낌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T1이 또 막차를 타면서 힘겹게 또 올라갈 수 있었네요. 맞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좀 부활의 신호탄이라고 할까요? T1 선수들이 3대 0으로 게임을 끝내다 보니까 확실히 또 다시 기대를 해볼 만한 경기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뱀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1은 다시 한번 탑에다가 특패를 세우면서 주도권을 가져가고자 했는데 D플러스 기아의 반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럼블 카드가 나오면서 어쨌든 라인전 단계를 좀 강하게 할 수 있고 정글 쪽에서 리신이 붙다 보니까 T1이 원했었던 그 탑에서 리드하는 모습이 잘 안 나와서 결국에 중반까지 되게 힘든 모습이 나왔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T1 쪽 조합의 장점이 나온 게 뭐냐면은 애쉬가 있고 레나타가 있고 트페가 있고 아지르가 있으니까 거리를 좁히는 과정에서 디플러스 기아가 상대방을 넘어야 될 과정들이 굉장히 험난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확실히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굉장히 큰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애쉬를 좀 빠른 템포로 가져갔잖아요. 네. 이지 선다를 너무 잘 걸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애쉬 서포트일까? 애쉬 원딜일까? 되게 그 물음표를 잘 주다가 마지막 픽으로 굉장히 레나타 픽도 굉장히 좋았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T1 특유의
특유의 굉장히 서커스 뱀픽을 다시 한번 또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번째 용전투 장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T1이 럼블을 먼저 제압을 하면서 한타 대승을 이끌었고요. 다룸까지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네, 구도 자체는 아직까지는 T1이 불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용 타이밍 때 어떤 식으로 게임을 이끌어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요. 이 루시드 선수가 먼저 솔룡을 치고 있을 때 T1 입장에서는 시야가 없었던 상황이어서 특패의 궁극기를 활용해주면서 시야를 먼저 확보해 나갑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방금 전에 메가 지나갔잖아요. 네. 특패 궁극기와 함께 상대방의 위치가 다 보이니까 이제 CC 연계를 할 수 있는데 애쉬가 볼카 끝나는 시점에 또 궁을 던지면서 이렇게 CC를 또 맞춰버린다 보니까 상대방의 가장 주요 챔피언은 럼블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럼블 없는 식으로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너 선수의 살짝 실수가 나오기는 했었지만 이미 본인들의 콜이 완벽한, 그 정도로 완벽한 단계였고요. 그리고 이 뽀삐를 노려주기 위해서 디플러스 기아 선수들이 뽀삐를 보기는 하지만 이미 한번 이 스킬로 드리블을 잘하면서 빠져나갔었습니다. 맞습니다. 조합 자체가 결국 뭐 아리라든지 칼리스타 같은 친구들은 그 데미지의 약간 주력 딜러라고 볼 수는 좀 없거든요. 네. 결국 양념을 칠 때 렐과 그 럼블의 시너지를 좀 바랬을 것 같은데 그 한쪽 면이 좀 빠져있다 보니까 화력 상황에서 디플러스 기아가 좀 힘이 많이 빠지는 모습이 있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쇼메이커 선수가 한번 상대를 노리는 플레이가 나오기는 했었지만 이제 또 캐리아 선수의 레나타의 궁극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좀 막히는 구도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한타가 여기서 끝나버리면은 디플러스 기아도 그동안에 벌어놓은 게 있으니까 아 그래 우리 한번 실수했지만 나중에 잘해보자 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 이게 바론까지 이어져 버리면서 그 게임의 균형이 좀 크게 무너졌던 모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마지막 한타 장면도 보려고 하는데요. T1이 영리한 운영으로 상대방을 좀 급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제는 T1에게 조금 기회가 생기기 시작을 했었죠. 이제 잘 큰 특패가 먼저 사이드 라인을 푸시를 하면서 상대의 플레이를 보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구도 자체가 이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적당히 거리만 두면서 툭툭 건드릴 수만 있다면 디플러스에게도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특패로 계속 이렇게 운영을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확실히 특패가 아래로 내려갈 듯 말 듯 계속 움직임을 보여주고 궁극기를 통해서 상대의 포지션을 봤을 때 우리가 다시 미드로 치고 나가게 되면 다시 한번 용쪽 시야를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거리로 계속 지속적으로 압박을 주다 보니까 결국 포지셔닝 자체가 지금 보시면 강가 쪽을 디플러스 기아가 먹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상황이 지나고 보니까 본인들이 내려가가지고 상대방을 어쩔 수 없이 약간 물어야 되는 그런 강제적인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켈린 선수 입장에서는 먼저 이니시에이팅을 열기에 굉장히 어려웠었고 그나마 삐져나와 있었던 오너 선수를 노리기는 하지만 이것 자체도 T1이 원하는 한타 구도였던 거죠. 맞습니다. 사실 T1의 방패라고 하면 또 오너가 있는데 그걸 먼저 무는 한타는 사실 T1 입장에서는 가장 베스트 그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게 돼버리면서 지속들이 나올 수 있었죠. 그렇죠. 용도 스틸하고 오너 선수 빠져나가고 그 이후에는 용둥지 쪽으로 상대를 밀어내다 보니까 레나타의 궁극기 각도 깔끔하게 나오고 이 찌르는 창을 아지르의 그 파워를 막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끝까지 전투를 보면서 상대방을 또 마무리 지은 T1이 게임을 끝낼 수가 있었는데 사실 T1이 경기 중에 좀 불안했던 모습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마지막에 몰아붙이는 모습이 확실하게 좀 깔끔한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T1 특유의 좀 유연한 이제 운영 단계가 나오면서 상대의 허를 찌르는 특히나 이 구마유시 선수의 애쉬의 궁극기도 굉장히 활용도 좋았고요. 이런 강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게임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오프가 정말 좀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3대0이나 또 기록을 냈으니까요. T1 입장에서는 좀 만족할 만한 결과가 이제 또 나왔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경기의 POG는 누구일지 저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좀 많이 궁금한데? 제우스! 분명히 특패가 탑에서 엄청 말렸잖아요. 그렇죠. 제우스 선수가 굉장히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꾹 참아오면서 이렇게 궁극기 활용도 잘 해주고 CC 연계에 좀 시작점을 잘 끊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게임이 힘들지만 본인이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약간 정답을 제시해준 경기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아까 다시 한번 봤던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계속해서 옆에서 골드카드 던져주면서 특패가 시선을 굉장히 잘 끌어주고 이후에 팀원들과 함께 합을 잘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3개에서 상대방이 몰아붙이다 보니까 이니시가 좀 강점인 디플러스 기아도 흔들리는 모습이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4표를 받으면서 또 POG에 선정이 되었네요. 다른 라인도 잘한 곳이 많았었기 때문에 또 경합을 또 펼쳤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이렇게 다양한 선수들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좀 더 T1 특유의 모두가 캐리할 수 있는 장면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T1은 다시 한번 좀 KS 도움으로 갈 수 있는 또 기회가 생겼고요.
진짜 뽀삐가 신의 한 수였네. 그거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앞라인에서 오너가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1 대 하나생명 리매치 엄청 기대된다. 저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